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큰 주차장은 근래 보기 드물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은 경매로라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짠! 짠. 안녕하세요, 봉마마. 봉PD.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와 있는 곳은 어디죠? 여기는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네, 한강신도시에 지금 호수공원에 와 있습니다. 아... 저기 보니까 분수가 물이 여기까지 튀길 정도로 너무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하고 호수공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봉PD와 함께 왔습니다. 봉마마. 봉PD. 출발 해볼까요? 고고. 고고. 이렇게 많은 장미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임장 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요? 갑자기 세상에 장미꽃이 이렇게 클 수가 있어. 왕장미 아니야? 왕장미? 세상에 손봐. 여기 한번 서보세요. 하트. 연인은 아니고. 하트. 아 이렇게 해보자. 하트. 하트. 여기는 한강 신도시 공원인데요. 평소에는 뭐 스포츠 센터도 있고요. 분수나 야외 무대, 지금도 보신 피크닉 나오신 분들도 엄청 많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도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한강 호수공원도 가까운 오늘 아파트 보러 왔으니까요. 예,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여기는 확실히 이제 신도시급으로 지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도로도 널찍널찍하고 보여드릴 물건 자체가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호수공원에서 이제 걸어서는 조금 산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파트 앞에 바로 여기 솔터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품아입니다. 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예요. 너무 좋죠? 도로나 이런 것도 학교를 바로 그냥 아파트 건너가면 바로 학교라서. 여기 아파트인데 아파트 외관도 참 그러니까. 깨끗하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같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아파트도. 여기가 힐스테이트잖아요. 브랜드 아파트라서 좀 좋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지금 입구에 보시면은 롯데마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부동산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단지가 꽤 큰데 한강 신도시 힐스테이트 아파트. 중간중간에 벤치를 딱 깔아놓으니까 여유 있어 보인다. 앞으로는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들은 경매로라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건축비, 인건비, 땅값 다 올랐잖아. 2, 3억대 이런 거는 경매여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안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타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아주 깨끗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층수가 또 중간층이어가지고 층수도 좋아요. 내려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냥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큰가 보다. 느낌에도 그냥 되게 막 엄청 웅장하네. 이렇게 큰 주차장은 근래 보기 드물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부지가 워낙에 넓은 데다가 그냥 그거를 하나로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요즘엔 이게 주차장이 삶의 질을 엄청 좌우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주차할 데 없어서 막 두 바퀴 세 바퀴 돌게 하면 짜증나잖아 진짜. 주차장은 진짜 완벽.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제가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사건 번호가 2023 타경 45710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날짜는 6월 27일 날 진행을 합니다.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한강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토지의 대지권은 15.73이니까 16평 조금 안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25.7, 32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로 지금 경매가 나왔고요. 여기에는 지금 세입자 없이 주인이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텐데 감정가는 4억 400에 나왔고요. 지금 한번 유찰돼서 2억 8200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초품아 아파트가, 조경 1등 한 아파트가 2억대에 지금 나와 있어서 아주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내 집 장만을 하실 분들한테는 너무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뭐 여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미납은 크게 없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김포 마산동이라는 데가 아까 제가 한강 호수공원도 보여드렸지만은 공원이 굉장히 많아요. 축구장 17배 크기의 대형 이제 근린공원이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세대라든지 또 노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1300세대 14개 동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사용 승인일이 2013년이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주차는 1859세대니까 엄청나죠. 경매가 나오
나온 오늘 해당 아파트는 F타입으로 해가지고 방 3개, 화장실 2개, 관리비는 겨울에는 한 38만원, 여름에는 한 27만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단 방식이라서 예, 저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신논현까지는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가시면 그 정도 걸리고요. 당산역은 50분 정도면 갈 수 있고 시청에 가는 광역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가는. 김포 골드라인으로 이제 구례역, 마산역이 도보로 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버스로는 한 8분 거리고 걸어서도 충분히 산책한다 생각하시고 역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길만 건너면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은여울중학교라고 여기도 한 11분, 15분 거리에 중학교가 두 개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아파트 근거리에 다 위치하고 있어서 걸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최근에 실거래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난 4월 달에 같은 타입의 아파트가 3억 9천에서 3억 8천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전세가 지금 없어가지고 요즘에 전세가 점점 딸리고 지금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거의 한 3억대까지 전세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월세는 한 2천에 120, 3천에 한 13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점으로 치자 그러면 아이들이 키우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출퇴근 문제가 단점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골드라인의 문제점이 아시다시피 지금 막 엄청나게 사람들도 많고 그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출퇴근길 혼잡도를 199%에서 150%대로 낮춰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 인천 계양군 이제 상야동 김포를 거쳐서 강화를 잇는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 중인데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서 25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한 7년 정도 걸린다네요. 5호선 연장하고 GTX D노선 건설로 이제 수요를 조금 더 분산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교통은 계속 확충이 될 것 같고요. 거주자분들이 후기를 좀 보면은 출퇴근 골드라인이 어떤가요? 다들 출퇴근할 만한가요? 라고 어떤 분이 후기에 물어보셨는데 6시 30분, 40분쯤에 구례역에서 타는 거는 무조건 앉아서 간답니다. 근데 솔직히 새벽 6시 반에 타야 된다는 게 이게 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 다 좋은데 출퇴근 문제가 가장 심각하네요. 무리하게 서울 사시는 분이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무조건 가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변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이 전세를 이사 가야 되는데 경매로 낙찰을 싸게 받으셔서 이사를 하신다 그러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조경이 최우수 조경 대상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 바퀴 임장 오셔서 돌아보시면 너무너무 호수공원이랑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아파트값이 앞으로 뭐 계속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시고요. 상황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복마마는 다음에 좋은 물건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처음에 복피디님 계셨는데 어디 가세요? 아, 네. 옆에 앉아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보지 마.